백진공공TV입니다. 오늘은 전기김상필기,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전기 설비 파트, 적중 스피드 CVT 최신 기출문제, 문담 암기식으로 첫 시간 60문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Yes, sir! 바로 시작합니다. 전기 설비 파트는 기계산 문제가 전체 33%, 20문제 중에 19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반드시 문담 암기를 통해서 모두 맞추셔야 됩니다. 자, 1번. 조명용 백열전 등을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에 설치할 때 현관 등은 최대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꺼지는 타임 스위치를 시설해야 되는가? 자, 조명용 타임 스위치 소등 시간은 주택 및 아파트일 때 3분입니다. 일반 주택 및 아파트의 현관 등 타임 스위치 소등 시간은 3분이고 관광업 및 숙박시설 등에서는 1분 이내에 소등돼야 됩니다. 타임 스위치 소등 시간 주택 및 아파트 3분, 관광업 및 숙박시설 1분이다. 다음 중 과전류 차단기.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할 곳은 바로 인입선입니다. 자,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은 과전류 차단기 설치 제한 장소를 외워야 됩니다. 접지공사의 접지선,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저압가공 전로의 접지측 전선, 접다접이죠. 접다접엔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제한된다. 과전류 차단기 시설해야 되는 곳은 인입선입니다. 접지공사의 접지선,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저압가공 전로의 접지측 전선에는 과전류 차단기 시설하지 않습니다. 접다접엔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제한된다. 지선의 중간에 넣는 애자는 구형 애자입니다. 지선이가 사랑하는 동그란 애자, 구형 애자. 지선의 중간에 넣는 애자, 구형 애자입니다. 지선이가 사랑하는 동그란 애자, 구형 애자. 지선 중간에 넣는다. 금속관 공사를 할 때 엔트런스 캡의 사용 용도로 옳은 것은, 엔트런스 캡은 저압 가공 전로 인입선의 입구 측에 사용합니다. 저압 가공 인입구에 사용되는 빗물 방지 장치가 엔트런스 캡입니다. 엔트런스니까 입구 측, 인입선 입구 측 빗물 방지 기능을 가진 엔트런스 캡. 변전소의 역할로 볼 수 없는 것은 변전소는 변집 배보역 역할합니다. 전압 변속, 전력 집중과 배분, 전력 계통 보호, 그리고 역률 개선 역할한다. 변집 배보역 변전소의 역할입니다. 전력 생산 아니다. 변전소 역할, 전압 변속, 전력 집중 및 배분, 전력 계통 보호와 역률 개선 역할을 하는 게 변전소입니다. 변집 배보역. 하나의 콘센트에 둘 또는 세 가지 기계기구를 끼워서 사용할 때 사용되는 것, 멀티탭이죠. 쉬운 문제. 하나의 콘센트에 두세 가지 기계기구를 끼워서 사용한다. 멀티탭. 나오면 땡큐입니다. 금속관 끝에 나사를 내는 공구는 오스터입니다. 금속관 끝에 나사 낼 때 이렇게 금속관을 끼워서 나사를 낸다. 오스터 사용합니다. 나사를 내는 공구 오스터 사용합니다. 금속관 끝 나사 낸다. 오스터. 절연 전선을 금속 덕트 내에 넣을 경우 금속 덕트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계가 금속 덕트 내 단면적의 몇 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선정해야 되는가? 금속 덕트 내에 절연 전선을 넣을 때 피복 절연물을 포함해서 요 전선들의 단면적 총합계가 금속 덕트 내부 단면적 20% 이하가 돼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단 제어 회로나 형광 표시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넣는 경우에는 50%를 적용하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속 덕트 내 절연 전선의 크기는 절연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계는 전체 금속 덕트 단면적의 20% 이하가 돼야 된다. 꼭 기억하십니다. 자주 출제된다. 금속 덕트나 금속 몰드 공사에서 덕트 내 들어가는 전선 단면적은 덕트 내 단면적의 20% 이하로 하고 80% 여유가 있어야 된다. 형광 표시 제어 회로형의 경우에는 50%입니다. 충전되어 있는 활선을 움직이거나 작업권 밖으로 밀어낼 때 사용하는 활선 장구는 와이어 통입니다. 와이어 통은 충전된 활선을 움직일 때 작업권 밖으로 통 쳐서 밀어낼 때 사용되는 활선 장구다. 와이어 통통통 통 쳐서 밀어내라. 실내 전반 조명을 하고자 한다. 작업대로부터 광원의 높이가 2.4m인 위치에 조명기구를 배치할 때 벽에서 한 기구 이상 떨어진 기구에서 기구간 거리는 일반적으로 최대 몇 미터로 배치하여 설치하는가? 자, 간단한 계산 문제인데요. 요 아래 단, 요 S가 기구간 거리입니다. 기구간 거리는 1.5 곱하기 광원의 높이, 요걸 사용해서 구하도록 한다. 자, 답이 다 나와있죠? 요식에서 1.5와 H 사이에 곱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구간 거리는 1.5 곱하기 광원의 높이 2.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최대 3.6m 간격으로 배치할 수 있다. 자, 광원의 높이랑 요 아래 1.5 곱해서 구하면 됩니다. 쉬운 문제. 자, 절연 전선 서로를 접속할 때 어느 접속기를 사용하면 접속 부분에 절연을 할 필요가 없는가? 자, 절연 전선 상호 접속 시 접속 부분에 박스형 커넥터 사용하면 접속 부분에 절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스형 커넥터 이렇게 생겨서 전선 상호 접속 시 접속 부분에 따로 절연을 할 필요가 없다. 박스형 커넥터. 합성 수직관 공사에서 옥외 등 온도차가 큰 장소에 노출 배관을 할 때 사용하는 커플링은, 자, 온도차가 큰 장소에 노출 배관한다. 요게 키워드죠. 바로 신축 커플링 3C입니다. 온도차가 큰 장소 노출 배관한다. 신축 커플링 3C를 씁니다. 2종 금속 몰드의 구성 부품으로 조인트 금속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2종 금속 몰드 조인트 부품에는 L형, T형, 크로스형 있습니다. 몰드 조인트 LTIC다. 몰드 조인트 LTIC, 플랫 엘보는 아닙니다. 몰드 조인트 LTIC. 다음 중 지중 전설로 매설 방법이 아닌 것은, 지중 전설로 매설 방법에는 직관암 있습니다. 직접 매설식, 관로식, 암거식 있다. 행거식은 없어요. 지중전설로 매설 방법에는 직접 매설식, 관로식, 암거식, 직관암 매설 방법이 있다. 지중전설로 직관암. 이렇게 암기합니다. 몰드 조인트 LTIC. 지중전설로 직관암. 자, 자연 공기 내에서 개방할 때 접촉자가 떨어지면서 자연소호된다. 자연소호되는 방식을 가진 차단기로 저압의 교류 또는 직류 차단기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자, 바로 기중 차단기인데요. 자연 공기 중에서 개방할 때 자연소호되는 방식이다. 요게 키워드입니다. 자연소호된다는 것은 아크를 없애준다. 요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요.
아크 불꽃을 없애주는 게 자연소호되는 것인데 차단기가 동작했을 때 가동자와 고정자 사이에 발생하는 아크를 없애주는 자연소호 방식을 채택한 교류 또는 직류 차단기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기중 차단기입니다. 기중 차단기 자연소호 방식이다. 단면적 6제곱미리미터의 가는 전선의 직선 접속 방법. 6제곱미리미터 가는 전선 직선 접속 방법 트위스트 접속입니다. 6mm 가는 단선 직선 접속 트위스트. 6mm 가는 단선 직선 접속에 트위스트 접속. 6mm 가는 단선 직선 접속 트위스트. 자, 트위스트 접속은 6제곱미리미터 이하의 가는 단선 직선 접속 및 분기 접속에 사용되고요. 이와 대응해서 브리타니어 접속은 10mm 이상의 단선 직선 접속 및 분기 접속에 사용됩니다. 트위스트 접속은 6, 브리타니어 접속은 10, 10 이상이다. 다음 중 전선의 굵기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것은, 자, 굵기 측정은 와이어 게이지로 합니다. 전선 굵기 측정 와이어 게이지. 자, 그림 한번 봐주시고요. 이렇게 전선을 넣어서 굵기를 측정한다. 와이어 게이지입니다. 전선관 지지점 간 거리. 지지점 간 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합성 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한다. 틀렸습니다. 2m 이하가 아니라 1.5m예요. 새들은 이렇게 생긴 거죠. 전선을 고정시켜서 이렇게 나사를 박아서 고정하는 이런 새들로 합성 수지관을 지지하는 경우 지지점 간 거리는 1.5m 이하로 한다. 금속관을 조형제에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새들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그 간격을 2.5m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조형제가 나왔죠? 금속관을 조형제에 따라 시설할 때는 그 간격을 3m 이하로 합니다. 3m다. 합성 수지관 새들 지지 지지점 간 거리 1.5m. 금속관을 조형제에 따라서 시설한다. 간격은 3m 이하입니다. 그리고 가요관, 합성 수지제 가요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그 지지점 간 거리는 2.5m 이하가 아니라 1m 이하로 합니다. 가요 전선관의 경우에는 지지점 간 거리 1m 이하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합성 수지관 지지점 거리 1.5m. 금속관을 조형제에 따라 새들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3m고요. 가요 전선관은 1m다. 각 전선관의 지지점 간 거리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공장 내 등에서 대지 전압이 150V를 초과하고 300V 이하인 전로에 백열 전등을 시설할 경우 다음 중 잘못된 것은? 자, 백열 전등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백열 전등은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하지 않고 시설했다. 자, 2번이 틀렸습니다. 백열 전등의 경우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해야 된다. 직접 접속하지 않고 시설했다. 틀렸다. 백열 전등의 소켓은 키 및 전멸기구가 없는 것을 사용하였다. 맞고요. 소켓은 키 및 전멸기구가 없는 것 사용한다. 맞습니다. 백열 전등 회로에는 규정에 따라 누전 차단기를 설치했다. 당연히 설치해야 되죠. 자, 정답은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해야 된다. 하지 않았다가 틀렸습니다. 터널 및 갱도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의 배선 방법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네요. 키워드는 터널 및 갱도, 사람이 상시 통행한다. 터널 내 배선 방법. 터널 내에서는 합금캐 가요 애자, 합금캐 가요 애자 방법으로 배선합니다. 합성 수지관 배선,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배선, 금속관 배선, 그리고 애자 사용 배선. 이렇게 모두 터널 내 사람 상시 통행하는 경우에도 배선 방법으로 적절하지만 라이팅 덕트 배선은 부적당합니다. 라이팅 덕트 배선은 균일한 조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천장이 높은 대형 공장이나 주차장, 전시장 등에 적합한 공사 방법이고요. 터널 갱도 내에서의 배선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터널 갱도 등에 사람이 상시 통행할 때 배선할 수 있는 방법은 합금캐 가요 애자입니다. 합금캐 가요 터널에서 합금캐 가요 애자, 합성 수지관 공사,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배선, 금속관 배선, 애자 사용 배선 모두 가능합니다. 라이팅 덕트 배선 안 된다. 금속 덕트의 정방 표시 장치, 퇴출 표시 등 또는 제어 회로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만을 넣을 경우 금속 덕트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 총 합계가 금속 덕트 내 단면적 몇 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선정해야 되는가? 자, 아까 배웠던 거죠? 일반적으로 금속 덕트 내 절연 전선을 넣을 때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 총 합계의 비율은 20%지만 정방 표시 장치, 퇴출 표시 등 또는 제어 회로 등의 배선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50%, 단면적의 50%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금속 덕트 내 단면적의 전선 단면적 총 합계가 5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덕트 내 단면적의 20% 이하로 전선 단면적을 선정해야 되지만 정강 표시, 제어 회로형의 경우에는 50% 이하다. 자, 화약고, 화약고에 시설하는 전기설비의 전로에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로 해야 되는가? 화약고 300볼트, 화약고 300볼트입니다. 화약고에 설치하는 전기설비에 대지 전압은 300볼트 이하여야 된다. 화약고 300, 화약고 300. 두 개 이상의 회로에서 선행 동작 우선 회로, 상대 동작 금지 회로인 동력 배선 제어 회로는 인터락 회로입니다. 선행 동작 우선 회로, 상대 동작 금지 회로 인터락 회로다. 선우가 상금탄 대회, 인터락 대회입니다. 선행 동작 우선 회로, 상대 동작 금지 회로인 동력 배선 제어 회로는 인터락 회로다. 선우가 상금탄 대회, 인터락 록앤롤 대회, 인터락 회로입니다. 다음 그림 기호의 명칭은 실선이죠. 천장 은폐 배선입니다. 실선 표시는 천장 은폐 배선이다. 바닥 은폐 배선은 띄엄띄엄 간격이 좀 떨어진 점선이고요. 노출 배선은 따다다다 간격이 좁은 점선으로 나타냅니다. 하지만 실선으로 나타냈다. 천장 은폐 배선이에요. 우리 시험에는 천장 은폐 배선이 제일 많이 나온다. 자, 다단에 크로스암이 설치되고 장력이 클 때와 H주일 때 보통 지선을 2단으로 부설하는 지선은 바로 Y지선입니다. 자, 그림을 볼까요? Y지선은 이렇게 다수의 완철을 설치할 경우 또는 장력이 큰 경우나 H주에 시설하는 경우에 이와 같이 지선을 2단으로 부설해서 Y자 형태로, 여기가 Y죠? Y자 형태로 부설된 걸 말합니다. Y지선, 다단에 크로스암이 설치되고 장력이 클 때와 H주일 때 보통 지선을 2단으로 부설한다.
이걸 Y지선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접지극은 지하 몇 cm 이상 깊이에 매설하는가? 바로 75cm 이상 깊이로 매설해야 됩니다. 사람 접촉 우려가 있다. 접지극 지하 매설 깊이는 75cm 이상이다. 사람 접촉 우려 75cm. 다음 중 접지의 목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감전 방지가 최우선 목적이죠. 그 외에도 보호 계정기의 동작 확보, 전로의 이상 전압, 서지압 억제, 노이즈 방지, 화재 예방, 정전기 재해 예방, 뭐 이런 게 접지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접지를 통해서 대지로 흐르는 전류를 낮은 접지 저항값으로 분배해서 선로와 대지 간에 발생하는 전압 상승을 억제하는 거지 전로의 대지 전압을 상승시키는 목적이다? 완전히 반대죠. 틀렸습니다. 접지의 목적은 전압을 분산시켜서 전류를 낮은 접지 저항값으로 분배해서 선로와 대지 간에 발생하는 전압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거다. 전로의 대지 전압을 상승시킬 목적이다? 점점 위험해지겠죠. 접지 목적 아니다. 전선을 기구 단자에 접속할 때 진동등의 영향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은 자, 와셔 알죠? 스프링이 달린 스프링 와셔다. 스프링 와셔는 스프링 장치를 활용해서 진동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구 단자 접속 시 사용되는 부품이에요. 전선을 기구 단자에 접속할 때 진동 영향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다. 스프링 와셔 사용합니다. 쉬운 문제. 다음 철탑의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에서 서로 인접하는 경간의 길이가 크게 달라서 지나친 불평형 장력이 가해지는 경우 어떤 형의 철탑을 사용해야 되는가? 내장형입니다. 자, 서로 인접하는 경간 크기가 달라서 지나친 불평형 장력이다. 내장형 철탑 사용해야 됩니다. 자, 철탑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직선형, 각도형, 인류형, 내장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바로 이 내장형이 선로 보강용으로 서로 인접하는 경간의 길이가 서로 크게 달라서 전선에 지나친 불평형 장력이 가해질 경우 그 철탑을 내장형, 이형 철탑으로 합니다. 지나친 불평형 장력이 가해진다. 내장형으로 해야 돼요. 자, 30번. 저압 배선 중에 전압 강하는 간선 및 분기회로에서 각각 표준 전압 2% 이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압 배선 중에 전압 강한 는 표준 전압의 2% 이하가 원칙이다. 네온 검정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충전 유무 조사입니다. 네온 검정기는 전압과 대지 간의 전이차로 인한 네온관이 방전되는 걸 보고 충전 유무를 조사하는 기구입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저렴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신뢰성이 높은 검정기, 네온 검정기. 네온 충전 유무 조사입니다. 설비 용량이 600kW, 부등률이 1.2, 수용률이 0.6일 때 합성 최대 전력은 자, 요건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되는 계산 문제죠. 합성 최대 전력 구하는 공식. 설수퍼부로 외웁니다.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나누기 부등률이다. 설비 용량이 600, 수용률이 0.6 곱해준 다음에 부등률 1.2로 나눠주면 300kW 이렇게 나옵니다. 합성 최대 전력은 300kW다. 설비 용량 600kW, 부등률 1.2, 수용률 0.6일 때 300kW가 합성 최대 전력입니다. 합성 최대 전력 구하려면 설수를 퍼부하라. 설수 퍼부. 경질 비닐 전선관. 경질 비닐 전선관 한 번의 표준 길이는 4m입니다. 단단한 비닐, 딱딱한 경질 비닐 전선관 한 번 표준 길이는 4m다. 자,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접지극 지하 몇 cm 이상 깊이죠? 75cm죠. 이제 바로 찾을 수 있다. 사람 접촉될 우려가 있다?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 깊이에 매설해야 됩니다. 480V 가공 인입선이 철도를 횡단할 때 레일 면상의 최저 높이는 6.5m입니다. 철도 횡단 시에는 6.5m다. 철도 횡단 시 가공 인입선 최저 높이는 6.5m 이상입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높이 설치해야 된다. 자, 저압 연접 인입선은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몇 미터를 넘지 않는 지역에 시설하고 폭은 몇 미터를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않아야 되는가? 연접 인입선은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100m를 넘지 않아야 되고 폭은 5m를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압 연접 인입선 분기점에서 100m, 도로 횡단은 5m를 넘지 않아야 된다. 100m, 5m입니다. 저압 연접 인입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으로 올케짝 지어진 것은? 자,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PF 전선관과 CD 전선관인데요. PF 전선관은 플라스틱 플렉서블 컨듀잇, 플라스틱 플렉서블이니까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이란 뜻이고 CD 전선관은 콤바인 덕트, 역시 잘 구부릴 수 있는 주름이 있는 합성수지 가요전선관을 뜻합니다. PF 전선관과 CD 전선관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이다.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곡률부의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이 단심인 경우 완성품의 외경의 8배 이상이어야 됩니다. 케이블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단심인 경우 완성품 외경의 8배 이상이어야 된다. 자, 단심이면 8배 이상, 여러 가닥인 다심이면 곡률 반경이 완성품 외경의 6배 이상입니다. 단심이면 8배, 다심이면 6배다. 애자사용공사의 저압 옥내 배선의 전선 상호간 간격은 6cm입니다. 애자사용공사 저압 옥내 배선 전선 상호간 간격 6cm, 고압일 때는 8cm예요. 애자사용공사 저압이다, 전선 상호간 6cm, 고압이면 8cm입니다. 이렇게 딱딱 키워드만 암기한다. 자, 절연 전선을 동일금속 덕트 내에 넣을 경우 전선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계. 자, 봤던 문제죠? 금속 덕트 내 단면적 몇 퍼센트 이하 되도록 선정하는가? 자, 요거 봐야 된다고 그랬죠? 제어 회로 등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만을 넣는 경우다. 자, 제어 회로나 전광 표시 배선 내 사용하는 전선일 경우 50%라고 그랬죠? 금속 덕트 내 단면적, 기본적으로는 전선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 전선 단면적이 전체 단면적의 20%인데 제어 회로 전광 표시일 경우에는 50%다. 고압 전선로에서 사용되는 5개용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전선은 자, 5개용 아웃도어, 가교한다 크로스 링크드입니다. 그래서 아웃도어의 O, 크로스 링크드의 C, 5개용 가교 폴리에틸렌이
나타냅니다. 아웃도어 크로스 링크드 폴리에틸렌 인슐레이티드 와이어 OC로 나타냅니다. 약자로는 OC로 나타낸다. 아웃도어 크로스 링크 폴리에틸렌 인슐레이티드 와이어 옮겨용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전선이다. OC 아웃도어 크로스 아웃도어 크로스 전선의 약호가 CNCVW인 케이블의 품명은 동심 중성선은 다 동일하고요. 수밀형이냐 차수형이냐가 다르죠. 일단 차수형이면 CV가 들어가고 수밀형일 경우에 여기에 W를 추가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만 보면 되는데 CV니까 C 차차 차수형이고 여기에 W가 붙었다 그러면 수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NCVW까지 붙었으니까 수밀형이 되겠죠. 동심 중성선 수밀형 전력 케이블을 뜻합니다. 자 아래쪽에 저독성이다 난연이다 이런 문구가 추가되면 맨 앞에 FR이 추가돼야 되는 거예요. Flame Retardant 불꽃 지연시킨다. 불꽃이나 화염을 지연시킨다는 뜻이니까 난연이라는 뜻이 되고요. 기호 맨 앞에 FR을 추가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CNCVW는 동심 중성선 수밀형 전력 케이블을 뜻합니다. 차수형은 CV만 있는 것 W가 붙었다 수밀형입니다. 500kW 설비 용량을 갖춘 공장에서 전격 전압 3상 24kV 역률 80%일 때 차단기 전격 전류는 자 계산 문제죠. 차단기 전격 전류 구하는 문제는 기본 공식으로 전체 설비 용량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V는 전격 전압 I는 전격 전류 코사인 세타가 역률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전격 전류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차단기 전격 전류를 알아야 되니까 요 I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는 P 나누기 루트 3 V 코사인 세타 요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설비 용량 P는 500이고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V는 24, 역률 80%는 0.8. 이렇게 해서 시험장에 왼쪽 하단에 있는 계산기를 켜셔서 그대로 계산해 주거나 혹은 계산기를 가지고 가셔서 그대로 눌러주시면 15A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계산 문제는 쥐약이다. 공식을 외우기 어렵다. 그러시면 차단기 전격 전류 물었네. 500kW 설비 용량이네. 전격 전압 24, 역률 80%다. 15A 답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이렇게 숫자가 눈에 들어와서 내가 암기한 거다 하면 그대로 답을 연결시켜서 암기하면 된다. 차단기 전격 전류 500kW 설비 용량, 전격 전압 24kV, 역률 80%. 프로피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야 되지만 그냥 계산하면 15A 그대로 문제가 출제되니까 답만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자를 때 사용하는 전기공사용 공구는 바로 클리퍼입니다. 클리퍼는 굵은 전선 절단할 때 쓴다. 자 무대나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등 사람이나 무대 도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은 사용전압 400V 미만이어야 됩니다. 자 키워드는 무대 및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이에요. 무대 및 영화관 오케스트라 박스에 저압 옥내배선 전선구 이동전선은 사용전압 400V 미만으로 시설해야 된다. 무대 및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이다. 400V 답이구나. 바로 찾아내셔야 돼요. 무대 영화 400V 실내 전체를 균일하게 조명하는 방식으로 광원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장 학교 사무실 등에서 채용되는 조명 방식은 전반 조명입니다. 실내 전체를 균일하게 공장 학교 사무실에 채용된다. 전반 조명 실내 전체 균일하게 공장 학교 사무실의 조명이다. 전반 조명 찾으세요. 다음 심벌의 명칭은 자 그림 잘 기억해 주시고 피뢰기입니다. 자 피뢰기는 이상 전압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뇌전류를 대지로 방전하는 역할을 하고 송류를 차단하는 게 피뢰기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접지 표시를 해야 된다. 디스커넥터 아이솔레이터라고도 부르는 피뢰기의 표시입니다. 자 피뢰기는 라이트닝 어레스터 번개를 체포한다. 번개 체포자 번개나 개폐 서지와 이상전압 발생 시 이를 대지로 방전해서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심볼은 한번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화살표 아래 위로 있고 아래쪽에 접지 표시 있다. 피뢰기의 심볼입니다. 금속 몰드 배선의 사용전압은 금속 몰드 400V 미만 아까 오케스트라 무대 영사실 400V 미만이었죠. 금속 몰드 공사 합성수지 몰드 공사 사용 시에도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이어야 됩니다. 금속 몰드 배선 사용전압 400V 미만 자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형제 옆면을 따라 시설하는 경우 지지점간 거리 나왔네요. 자 캡타이어 케이블 조형제 옆면 따라 시설한다. 지지점 1m죠. 지지점 간 거리 1m다. 캡1 캡타이어 케이블 조형제 옆면 따라 시설하는 경우 지지점 간 거리 1m 캡1입니다. 절로 이외의 공간을 흐르는 전류로 절연체 내부 및 표면과 공간을 통과해서 선간 또는 대지 사이 흐르는 전류를 누설전류라고 해요. 지락전류 아니고 전격전류 아니고 영상전류 아니고 누설전류가 절로 이외의 공간을 흐르는 전류 절연체 내부 및 표면과 공간을 통해 선간 또는 대지 사이 흐르는 전류를 말합니다. 절로 이외의 공간에 흐른다 누설전류. 자 우리 시험에 거의 매 시험 나오는 문제 폭발성 분진이 있는 위험장소다. 금속관 배선에 의할 경우 관상호 및 관과 박스 기타 부속품이나 풀박스 또는 전기기계기구의 나사조임은 몇 턱 이상으로 접속해야 되는가 바로 5턱 5턱 이상으로 합니다. 폭발성 분진 화약류 분말 위험장소에서 금속관 배선 나사조임은 5턱 이상으로 한다. 5턱 이상 나사조임 꼭 기억하십니다. 금속관 공사에서 사용되는 부품이 아닌 것은 자 금속관 공사에는 새들과 로크너트 지름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링 리듀서 모두 금속관 공사에 사용되지만 덕트는 전선관 공사에 사용되지 금속관 공사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금속관 공사에는 덕트 사용하지 않는다. 자, 구리전선과 전기기계기구 단자를 접속하는 경우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염려 있다? 아까 나왔었죠? 스프링 와셔 끼웁니다. 평와셔 아니고 스프링이 달려있는 진동에 강한 스프링 와셔를 끼운다. 스프링 와셔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염려가 있을 때 끼웁니다. 스프링 와셔 화약류 저장 장소의 배선공사에서 전용 개폐기에서 화약류 저장소의 인입구까지 어떤 공사 해야 되는가?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 바로 케이블을 사용한 지중전설로 공사를 합니다.
케이블 사용한 지중전설로 공사. 어디서? 화양유 저장 장소입니다. 전용 계팩에서 화양유 저장소 인입구까지 케이블을 사용한 지상이 아니라 지중전설로로 설치합니다. 수변전설비에서 전력 표주의 용단 시 결상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로 부하 계팩입니다. 자, 결상을 방지한다고 했죠. 이 결상이란 3상 중에 한 개의 상이 끊어지는 걸 말하는데요. 결상됐다. 결상되면 불평형 전류가 흐르거나 3상이 아니라 단상 전력이 공급돼서 전력계통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기와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수변전설비에 설치하는 것이 부하 계팩이다. 전력 표주 용단 시 결상 방지 목적이다. 부하 계팩이 찾으십시오. 자, 합성 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 접속 시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단,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죠. 자, 요것도 새로 외워야 됩니다. 합성 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 접속 시 삽입 깊이는 관 바깥 지름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1.2배로 좀 더 깊게 삽입해야 되고요. 접착제를 사용했을 때는 0.8배로 하면 됩니다. 관 바깥 지름에 0.8배로 하면 된다. 접착제 사용하지 않으면 1.2배, 접착제 사용하면 0.8배. 뭐 할 때? 합성 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 접속 시 삽입 깊이를 말합니다. 관 바깥 지름에 접착제 없이 1.2배 깊이로 삽입해야 된다. 자, 그리고 합성 수지관 공사에서 관의 지지정강 거리는 1.5m입니다. 합성 수지관 공사에서 지지정강 거리 1.5m다. 자, 터널 갱도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람이 상식 통행하는 터널 내 배선 방법. 자, 이것도 약간 지문을 다르게 해서 앞에 나왔던 거라는 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사용 전압은 저압일 경우 터널 갱도 내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이다. 터널 갱도에서 합금캐가요. 애자. 이렇게 했었죠. 금속제 가요전선관 합성수지관 애자 사용 배선은 터널 갱도 내 사용할 수 있지만 라이팅 덕트 배선은 아니죠. 보통 지하주차장이나 천장이 높은 공장, 기계실 등 미관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와 전시장 등 대형 공간 적용 시 적합한 게 라이팅 덕트 배선입니다. 터널 갱도에서는 합금캐가요. 애자. 금속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합성수지관 애자 사용 배선합니다.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의 약호는 EV입니다. 자, 폴리에틸렌의 약호가 E고요. 비닐이다. 비닐의 V에서 EV가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의 약호입니다. 자,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의 이동전선을 0.6퍼 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플랜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시설할 경우 이 단면적은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죠? 이게 시설할 경우 요 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400V, 0.6퍼 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플랜 요런 말이 있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압 이동전선을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시설할 때 단면적 기준이 0.75제곱밀리미터 이상이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여기에 0.6퍼 1kV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전선 명칭에서 0.6은 600V, 뒤에 1은 최대 사용전압을 말해요. 1kV. 그러니까 둘 다 전압값을 의미합니다. 6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최대 사용전압 1kV인 EP 고무절연 클로로플랜 캡타이어 케이블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압 이동전선에 사용하는 캡타이어 케이블 단면적은 0.75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답만 빠르게 암기하는 적중 스피드 CBT 최신 기출 문답암기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